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EBS 학습 후에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경우. 거꾸로 얘기하면 EBS만 제대로 공부해도 제가 원하는 게 이제 속된 말로 EBS 연계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으로도 비연계 문제 풀이까지 해석 제대로 되고 점수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작년에 이제 제가 있던 실화를 하나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같은 선생한테 수업을 들었고요. 저한테. 자, 그다음에 같은 과제를 했고요. 자, 근데 똑같이 제가 이제 작년에 목동에서 AM 학생들이라고 이제 재수반 학생이에요. 똑같은 학생한테 똑같은 수업을 했고 똑같은 과제를 냈는데 어떤 학생은 석달 만에 점수가 20점씩 올라간 학생이 있고요. 어떤 학생은 6개월 내내 수업을 해도 점수가 안 올라가는 거야. 계속 똑같은 학생이 있어요. 자, 그 차이점부터 말씀을 드릴게. 일단 똑같이 EBS 수업을 따라간 건 맞습니다. 근데 제목 그대로예요.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은 학생들의 1번이요. 복습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수업을 분명히 들었단 말이야. 근데 누구는 올라가고 누굴 안 들어 안 올라간다. 그럼 단순히 공부를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복습을 어떻게 했는지의 문제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또제 제자 중에 그다음에 지금 제 조교자 한 명인 녀석의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자 중에서 그다음에 지금 조교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연대 경영학과를 붙었고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한 번도 못 갔어요. 지금 어떻게 학교가 생겼는지 모르는 애가 있어요. 제가 제 조교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너 작년에 EBS 공부할 때, 자, 복습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 물어봤더니 정말로 여러분이 느끼는 그걸 얘기했어요. 교재에다가 필기를 다 해놨죠. 그걸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세 번, 네 번을 공부해도 느낌이 어떤 거냐면 공부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눈으로 익힌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실력이 쌓는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 그냥 표시되어 있는 거 있는데 내가 사실 이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아는 걸 익히는 듯한 느낌이지 공부한 느낌이 아니래요. 근데 그게 답입니다. 그건 공부한 게 아니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필기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봐도요. 그건 공부한 게 아니에요. 눈으로 익히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 성적 안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자, 필수적인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이제 오늘 만약에 수업을 했다고 칠게요. 꼭제 수업이 아니라도 어느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으면 필기되어 있는 걸로 반드시입니다. 이틀 안에는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필기된 거 기준으로 또 보는 거야. 이거는 공부하는 건 아니라 눈으로 익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모든 EBS 책은 반드시 두 권씩이어야 합니다. 이건 기본 사항입니다. 수업 시간에 필기해놓은 거 있죠? 그거는 이틀 안에 보는 건 맞는데 일부러 딱 일주일에서 2주 정도, 2주가 제일 좋아요. 2주 정도쯤 있다가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EBS 원문책으로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쯤 있다 공부를 하면 눈에 이제 확 들어오거든? 뭐가 들어오니? 첫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보입니다. 분명히 2주 전에 수업도 했고요. 내가 이틀 정도 동안에 이제 필기해 놓은 것도 복습을 했는데 2주 있다쯤 보면 이제 까먹을 거 까먹거든. 그러면 첫째, 구문 독해가 안 되는 게 있을 거야. 무조건 형광펜 밑줄입니다. 제가 해석이 튕기거나 잘안 되는 거는. 자, 그다음에 수업했던 교재를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왜 해석이 안 되는지 본 다음에 그 밑줄 친 자, 구문 독해 있죠? 그 책은 이제 구문 독해 책이 될 겁니다.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마다 EBS 전지문 복습 못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가 해석이 안된 문장만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1년 동안에 그런 문장이 몇백 개가 나올 겁니다. 근데 거꾸로 그 몇백 개의 문장을 씹어 먹었으면 비연계 문제조차도요. 단어가 달라서 해석이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문장 구조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요. 혹시 지난 케이스 혹시 본 사람 있나? EBS 지문 개수가 전체 몇 개라고? 한 620개 정도. 문장 개수가 몇 개라고? 4,400개 문장이에요. 뭐냐면 4,400개 문장을 씹어 먹을 정도였으면 비연계 문제 풀이에도 무조건 해석이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다시 일부러 2주쯤 있다가 다시 공부하면 구문 독해 안 되는 거 형광펜 치고 외운다. 이게 1번. 그다음에 두 번째. 또 2주쯤 있다가 보면 뭐가 보이니? 모르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다른 색깔로 형광펜 또 밑줄 치세요. 그다음에 절대로 걔는 바로 밑에 뜻을 써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EBS 필기해놓은 책으로 공부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지? 자기가 뜻을 모르는 걸 밑에 써놓잖아. 그러면
그걸로 봤을 때 내가 이 단어를 정말 외운 건지 아니면 밑에 써 있으니까 솔직히 해석이 되는 건지 판단이 잘 안 서요. 반드시 두 번째 책으로 공부할 때는 형광펜의 밑줄은 쳐놓는데 뜻을 좀 모르겠으면 맨 밑에 여백에다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이지 않게. 그럼 자, 두 번째 책 있죠. 그 책은 첫째, 구문독해 책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구문독해 한다가 1번. 두 번째는 그게 어휘책입니다. 혹시 EBS 전체 어휘 개수가 혹시 몇 개라고 EBS 전체 분량의 본문과 서점 다 포함해서 약 4,860개입니다. 그러니까 5,000개가 좀 안 되는데 4,800개 정도의 단어를 씌워 먹었잖아. 이건 당연할게. 6구 수능을 시험 볼 때 만약에 EBS 전체 단어를 다 외웠다면 모르는 단어 안 나옵니다. 확률적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수능을 보는데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다고 쳐보자. 점수 얼마나 나오겠니? 지금은 난 잘 나와요. 애동남이고요. 무조건 잘 나옵니다. 저 두 번째 책이 수업할 때 책보다 훨씬 새카마져야 돼요. 왜냐면 그 책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구문독해 해석을 할 것이며 이건 매일매일이에요. 단어를 매일 볼 겁니다. 그러니까 형광펜으로 밑줄 쳐놨을 거 아니야. 그럼 친 거 보자마자 뜻을 생각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형광펜 친 게 자 생각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문장을 읽어보면 돼요. 그럼 보통 기억납니다. 근데 문장을 봐도 기억 안 나면 완전 까먹은 거예요. 다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은 구문독해 책이자 어휘책이에요. 그러니까 새카말 정도로 계속 봐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책과 수업하는 책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볼 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주쯤 있다가 공부하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문장은 해석이 다 되거든요. 근데 간혹 궁금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 문장이 여기 왜 들어가는 거지? 꼭 이거 있어야 될까? 궁금한 문장이 생긴단 말이야. 고민할 수 있을 만큼 고민한 다음에 그래도 모르겠으면 Q&A에 다셔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 구조가 여기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전체 구조의 틀을 보란 얘기야. 마지막 EBS다 보니까 뭐까지 판단하셔야 돼요? 주제문까지는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이거 내가 읽고 나서 이게 주제문이야. 자 의심이 되면 뭐하면 돼? 원래 수업했던 책을 확인하면 되겠지. 이 글에 정말 주제가 이거였는지. 이런 식으로 1년을 공부하잖아요. EBS에는 약 600개 지문, 약 4,400개의 문장입니다. 단어 다 씹어먹었고요. 구문도 이렇게 씹어먹었고요. 자, 각 글의 주제가 뭔지 파악을 했고요. 이 정도 공부량이면 어느 자 구문도 책 공부한 것보다 공부량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공부한 애들이 보통의 케이스에 두 달, 석 달이나 점수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문제가 뭐야? 복습법의 문제인 거야. 자, 일단 첫째, 수업하고 나서 복습 제대로 안 해요. 그 1번. 자, 했다고 칩시다. 아까 제가 말한 필기되어 있는 책으로만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모르고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판단이 안 서니까 공부한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게 아니라 공부를 정말 안 한 겁니다. 눈으로만 익힌 거예요. 그래서 EBS는요, 아시겠지만 책이 안 비싸잖아요.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EBS 책은 두 권씩 있어야 돼요. 그건 기본사항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문제풀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문제풀이는요, 여름방학 지나고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우리 거꾸로 계속 하는 말, 해석도 제대로 못하는 학생이 문제풀이 스킬을 익힌 학생이 점수가 잘 나올까? 난 완벽하게 해석할 줄 알아. 막판 한 석 달 정도의 문제풀이 한 학생이 더 잘 나올까? 당연히 해석력 잘 되는 애가 무조건 이깁니다. 자, 그래서 EBS 복습 꾸준하게 하시고 무조건 수업한 거 2주 전쯤에 있는 거 원문으로 다시 공부해라. 제가 당황하는데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자, 다음에 이거 말고 더 화끈한 걸로 제가 꼭 도움되는 게스트 하나 또 찍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